그냥 웃겨서. 진짜 이거 좀 싱크를 빼고. 나 이거 잘 받았지. 이거 봐. 어 이거 창경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야 이거다 1등이다 1등 1등 비슷한 거 같아 저도 비슷하긴 한 거 같아 민지 닮았네 이동주 많이 웃겨서 고객님 뭐 귀여운 거 잘 했고 근데? 준똥인데 준똥? 재환이 형 안 닮았고 나는 잘 모르겠고 창경도 한해 닮았다 해서 많이 들어 창경 요즘에 닮은 사람이 있는데 SM 아이돌 사진만 봤는데 닮았다고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나 서로 모르는데 창경 차라리 그 양세형 씨, 세로 씨 나도 요즘에는 막 백스 닮았다 그러는데 배우 박건영님 승현이 형은 완전 천의 얼굴이잖아 이제 좀만 있으면 백승 형 올 것 같은 내가 느낌이 싹 드는데 냄새가 나 네. 우병표도 김성호, 슈퍼주니어, 최시원 또 닮았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자 또 닮은 사람 또 있을 텐데요 완전 잘 보는 사람 어 있다 각시탈 같아 완전 각시탈 네. 근데 비슷하긴 하다 둘 다 귀엽게 뭐야 나도 야 우리 친구네 백승현 냄새가 싹 나지 아니네 이성룡 이상룡 했어야죠 둘 다 나만치고 신인 드래프트 때 진짜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 맞지? 이거는 솔직히 내가 찾은 거야 알지? 이분 근데 시골로 오시지 않았어요? 때는 그냥 더 똑같았어요 민지한테 파국이라고 막 아, 안 닮았다 안 닮았지 그러니까. 재미없어 나는 선택을 잘못했어 정말. 영찬이도 닮았네 네, 영찬이 삼장 삼장법사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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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형 뭔데? 아. 형도 이거 성장했어요? 누가 어디지? 어디 갔는데 닮았다 했잖아 어디 갔는데 닮았다 했잖아 신동생이래 아 발레 하신 분이 저희가 자주 가요 그 밥집을 근데 발레 하신 분이 저 내리자마자 요즘 너무 잘하고 계속 했는데 저는 그때 막상 2분에서 제대가 못해가지고 계속 그 선발로 가시죠 해가지고 그냥 네 하고 왔어요 무슨 말하고 있어요? 알아봤어 누구 닮았다 구경이 이목구비가 점점점점점을 승리는 승리 근데 이런 캐릭터들이랑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영찬이 닮았네 성준은 원래 입단했을 때부터 백해하고 닮았다고 종룡이 덱스 닮았잖아 덱스 닮았다 그러는데 아까 너 입으로 얘기했어? 아 기다리라 했잖아 아니 사실 나랑 자는 거야 형뿐만 아니고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다시 올까? 아니 나 형이 날 너무 좋아 어이가 없잖아 어이가 없잖아 박희하고 너무 똑같생겼어 박희하고 문성주 똑같생겼어요 진짜 이종용 아 이거 너무 좋은 거 해줬다 이종용 아 저 여기서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진짜 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들어서 쟤네들이랑 같이 있을 때 들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많잖네 오경이하고요 성주 형 성주 형 근데 몸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문키하고 그냥 저는 뭐 닮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호날두? 성주가 더 닮은 것 같은데 민재 형이 너무 똑같이 생겼어 민재 형? 지환이 형 토마스는 아니지 토마스는 승현이 형이죠 진짜요? 승현이 형 어릴 때부터 별명이 토마스였다고 그랬어요 전 손흥민 머리 스타일 때문에 현수 형 정룡이 형은 그거 있었어요 상영이 저는 같이 키가 커서 있었던 거고 그 둘은 진짜 닮았던 거고 그건 달라요 저기 어릴 때부터 별명이었다 근데 얼굴은 약간 형이 형태가 좀 비슷한 거 같아요 그 요즘 들어봤는데 강아지 똥 닮았다 이거 삼장법사 볼 때마다 진짜 닮았어 이것도 싱크로 뺏고 신기형도 딱 약간 느낌 있는 거 같고 신기형은 왜 네이티예요? 하대형이랑 정경이랑 진짜 젊은 거 같아서 요~~~~~~~~ 이렇게 호날두
저는 뭐 닮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호날두? 좋아하니까 하도 아니 지강이 그 뭐냐 아 그리고 저 신인 때 숙소 쓸 때 2000년 숙소 쓸 때 방을 갔는데 이 스케치북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 써있었나 그래서 야 이거 뭐야 할까 호날두 칩필사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가 호날두 이렇게 써놨어서 투 지강 이렇게 써놨던 그 정도로 광기예요 진짜 광기 편인가 인터뷰한 거 보니까 자기 롤모델 호날두 뭐 이렇게 생겼어서 쟤도 단단히 제정신은 아니야 보통 야구선수가 축구선수 이름 말하진 않아요 저도 물론 축구를 좋아합니다만 야구 빼고는 다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농구도 해보고 뭐 축구도 해보고 했는데 야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농구 투바운드 알죠? 네, 자유투수처럼 써서 탕탕 떨어져서 접었어요 왜냐면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냥 농구를 송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긁혀요 이상하게 막 이렇게 날라가고 이렇게 날라가고 축구는 막 이상한 땅 차고 다른 스포츠 했으면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 신민재랑 문성주가 그거네 두 표를 행사해도 되겠죠? 네. 아 신민재 진짜 똑같은데. 이 두 명이 똑같아서 어쩔 수 없어. 파키아우 좀 젊을 때 사진 가져오지. 이정용은 네이피 말고 이정용은 이제 백스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삼장국수 닮았네. 삼장국수 닮았어. 창규 여기 한 해 나왔다 한 해. 네? 아 많이 닮았지. 뭐야 지강이 연습하고 나왔네. 답이지 답이지. 대단한 이제 옛날에 신윤호 선배님 아세요? 에이스 신윤호 선배님 계시거든요? 닮았어요 에이스 신윤호 선배님 계시거든요? 파키아오 완전 닮았지 파키아오 닮았지 아 그치 김병철 씨 파키아오이다 저 어릴 때 들은 거 있어요 케이윌 케이윌? 현수 형이 듣냐고 해서 케이윌 닮았어요 현수 형은 안 듣냐고 맹구에 안 했어요 현수 형 아 현수 형 여기다 해야지 매직 주세요 저 어릴 때 들은 거 있어요 우리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잘생긴 분이 하면 누가 보고 우리 안 된다니까 우리 팀 그 종이 튀기 그렇다니까. 또 남 잘 되는 거 못 붙잖아. 못 붙인다니까 안 붙인다니까 알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형 요즘에 닮은 사람이 있어. SM 아이돌 소희. 난 안 닮은 거 이렇게 나 내가 좀 난 거 같아. 와 진짜. 성수가 완전 비슷해. 지한이 형 저 뭐 주원 있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주원이었죠. 얘네 누구 닮았었는데 얘도? 김물. 김무열이랑 저기 박성웅 씨. 너 약간 약지 발가락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여튼 나는 너무 이렇게 자르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오 이것도 닮았네 보경이. 형준은 그 이원승 옛날에 개그맨. 이게 좀 충격인데? 인지랑 그 닮은 사람이 있는데 그 남산의 부장들에 나오신 이성미. 나중에 이원승을 해주세요 이원승 김 이게 뭐야? 동원이 왔니? 내 친구 왔니? 아 야 이거 살만하지 이거 봐 이거 보라고 이거 봐 난 저거 어떤 난 문성주 해줄게 해줄게 그쵸 붙여줘 야 만약 너가 해 아주 붙여줘 야 문성주 얼굴에다 붙여 얼굴에다? 주원 있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주원이었죠. 안 들어봤어요. 아예 몰라요. 그리고 몰라. 창규이죠 한해 닮은 창규. 저 얼굴도 비슷하고 약간 말하는거나 한해 그 연예인 분이 약간 비슷하잖아요. 긍정 시너지 좋아. 긍정과 거리 멀어야 돼. 문보경, 문성주. 아 아무튼 긍정과 멀어. 나 애들 다 웃진 않잖아. 나 웃는 상이 아니야. 창기 그렇지. 창기 좀 많이 웃는 상. 정용이도. 요즘 좀 진지해졌어. 야구를 좀 잘하다니 대화가 없어졌어. 한규가 제일 한결같죠. 유준 여기 지나갔네 여기. 유준 해놓고 여기 그 큐콤보 안 해봤어요? 현수 형 맹규 딱 이렇게 해놓고 도환이 형 이런 사람 있잖아. 타도기 막. 아 몸매가 똑같잖아. 제 옷이네 또 다. 내가 말한 사람 다 오잖아. 제가. 도환이 형 해놓고 몸매 비슷하게 딱 해가지고 꼬부기라는 거. 안녕. 안녕하세요 오스틴. What do we got? Face the same. Face the same? 한번 해봐, 그냥. You know Thomas the Train? Yeah, you do. 민지. 여기 봐봐. 파키아오. Oh, that's... No, yeah, same body, too. Yeah, same. Same. Moonbo. Same. Same. Thank you, same. Where's you? 잘
찾는다. 원이 있었으면 와동성 와동성 싫어. 몸을 똑같아. 야, 정용이랑 안 친하니까 정용이랑 하나도 안 했으니까 좀 친해지길 바래. 정용아, 문성주하고 11제가 1등인데 이게 없네 이제. 마지막 하나니까 미안하다 성주야. 너다. 야, 성주는 진짜 반팔 입을 때 팔뚝 핏주고 웨이트를 얼마나 하는데. 근데 약간 이렇게 원숭이상? 좀 비슷한 사람은 거의 다 닮은 것 같아. 홍건호도. 선생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얘가 1등이네. 진짜로 진짜로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진짜요. 닮았어. 진짜 닮았어. 저요? 저 닮았네. 많이 닮았어. 그렇게 안 닮았는데? 그냥 저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냥 좀 뺐어요? 아니, 나 안 했어. 자기 어릴 때부터 별명이었다. 근데 이건 진짜 너만 닮았는데? 네? 살면서 누구 닮았다고 연예인도 없고. 네. 그냥 이종류. 저 고3이고. 네. 종류의 대학교 장인이잖아요. 네. 부산고랑 동아대학교랑 경기를 많이 해요. 동아대 코치님도 저보고 오, 야, 너 이종류 닮았어 하고, 저희 코치님도 야, 너랑 닮았다 이 얘기 엄청 많이 했어. 이거 지명장 갔을 때 종용이 1차 1번에 와서 먼저 사진 찍히고, 그다음 제가 2차 1번으로 사진 찍었는데 그게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이거 똑같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부정했어요. 아, 저 인정해. 우영이 손흥민 닮았어요. 승현이 형이 그 배우 김선호 씨, 종용이 형 그리고 덱스 닮았어요. 덱스. 종용이 형, 종용이 두더지 닮았어요. 저는 곰돌이 말고. 야, 여기 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전광판에 저희 그거 하잖아요. 그 저랑 종료하면 아 무조건 맞출 수 있구나. 아 근데 이거 저기 한 사람이 있는 줄 알았네. 어 이거 자세 안 봤으면 몰랐어. 시민 군달 같은데. 유영찬 저랑 청춘달. 영찬이 이건 어떻게 찾았어요? 너무 쌤땡인데? 이외에 약간 민재도 닮긴 했는데 무리게 법사 스타일 어울릴 거면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핸드펜더도 얘기하고 뭐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우석이 유병재 백승이 이게 지금 머리를 많이 길러가지고 근데 이거는 창기는 안 닮았는데, 창기야? 형, 이거 누구? 똑같이 생겼네. 병철이 형?